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쳐다본즉 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뭘로 나눌까요? 생명나무와 되게 암이 못봐 선악과죠. 대사목 믿을지 못.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니까 해가 복음과 삶이대봐 다름 아닌 지식입니다. 누구믿지 생명나무가 우리의 복음이라면 삶 암이 못은 믿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앵글어로 사니 힐슨식 읽자.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인 앵글어로 사무 믿을지 믿을기슨.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지식적인 기독교. 지식적인 신앙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지식을 연구하는 지식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네. 대비원 씨.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계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절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지식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서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많은 이들이 멸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 9절에 방금 읽으신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방금 저희 함께 봉독하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이 된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커다란 시험이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완전히 지도자예요. 상징적인 조상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지 못한 사람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르는 그 여정.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가라 가나안으로 여자 그 자체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전체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과정들을 보면서 각각의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 비교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벌 받는구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상으로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교훈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약임 우울자들도 약태 믿는스 인게 울그르토랄 발정한 우는 바가. 그런데 여기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경계를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어떤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글든 이게 하르핫 ойлгохоор ингээд хэлж байгаа.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내 부르흐니г сорих юм бол могод татвал өгч байгаа. 원망함으로 멸망했다. 검을 가르가 수르산.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 바스 힘을 줄땐 울치지 자가 독사. 간음하다가 죽었다. 자활지 자가 독사.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떤 한 개인의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은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운스든 부글 때 인게 우울지자가 우울해졌을 게 지금 하르졌죠.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니 투히 인게 예르졌죠. 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인데스 믿네르 알자 하르하르팀 비스굿 바가그스. 우리가 잘못하면 믿네르 보로 줄이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놓고 믿네르 야마니긴 우울 흐들린 언슬롯 그 사건의 일부만을 떼서 테르스 우울 야블라스 니 키스긴 하사 어떤 한 개인의 일로만 생각해서 니 군이 호윈 테니 우울 야블그지 알가 누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비교 관찰해서 그래서 나는 고라가 아니네. 나는 원망한 게 아니네. 나는 시험한 게 아니네. 라고 변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운스든 덕어드자가 함이 수울인 우울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운스든이 대 40년 남들 수울인 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어떤 양을 배틀 때 내가 38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고친질이 오늘 가나안으로 약 대학가 적시했은 틀 38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되게 38년 따라 부차드 일승 아흔 일승 가즈라 아카드 이르자.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떤 게 가나안으로 왔거든 뭐 봤어.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되게 가나안으로 왔던 에돔 그때 가즈라서.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 지나가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에돔의 하나스 비들 타나 가즈르트가 응그려였은 진 텐데스 접셔르고 또 돌아가야 돼요. 되게 아갓 부차대 없어. 38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38년 돌아서 엽지 이르쳇 아갓 부차대 없어. 화가 나죠. 되게 저 우울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이 높아졌습니다. 딩군고 이스라엘도 아갓 검틀어 돌아치겠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대대 부차대 없은 친. 또 그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아라시라는 도시의 왕이 약 보차다 무슨 저 헌 아라트 그때 가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또 잡아가요. 이스라엘로 대라 바스 히트군이가 얼싸 나와줬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대 이스라엘 저 대 보란 탄든 잘버신 홍무스 소득 도서 주고 주게 잘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대 잘버리는 보란 선 멸해 주셨습니다. 대 홍무스 출렬 주었어. 근데 그 사건을 겪은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이들의 마음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야긴 우울 여덟 버스에 따라 옹그룬곳 다카트 이들의 조르스트길 검틀 가르치겠음 바가. 그리고 이 원망의 일로 하나님께서 불뱀의 징계를 내리세요. 디게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죠. 우리가 여호와 모세에게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 놋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 광야에 들린 뱀에 비유하셨죠. 예수만 때인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시면 그때는 코린티 10번 볼때서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일치 파울만 인 우울답다고 배렛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 보는 설진하고 질자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더럽 남들을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엄두성 질자가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한 코린트남 1두 코린트 10번 볼때들 이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검틀은 부르흥이 설정하마 그 질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뱀의 징계의 사건과 원망의 사건이 따로 나옵니다. 대딘 넘나스가 харахын бол энэ галмого үйл явдал ба бас нөгөө нэг сорьжого үйл явдал тус тустай гарч байга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족 ингэж 보온도 ингэ 검틀ж байгаа 난 후다긴 검틀 비셨어.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족 바스테 출디래 우르글치 만나 있으면 할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 스틱은 대 바스 우드치 하나고 그래서 이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대 바스 막 힘들어하는 게 원망을 하다가 징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스 검찰자 다이카트 시트득 이 몰다트라스 벌쳤어. 물론 원망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믿으지 이 검찰 기득 줄을 보고 다했을까. 근데 여기서 이 앞에서의 원망과 그때 인데 오문 가르쳐 검틀 봐 지금 여기의 원망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어떤 수월 벌쩍어 있는 검틀 사이는 오르가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일치 파울만 조금 오르를 길자가 앞에서의 원망은 되게 단순해요. 이히니 검틀은 마치 인긴 검틀스 출애굽에서 광야에 오니까 이집트에서 가라 출 들으신친 그 애굽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 이집트에 있었으면 되게 바이르코 거기서 내가 막 이렇게 내 육체로 이루었던 일들 대체 마음이었다고 기도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열정 있게 하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가 되고 싶었다고 내 힘으로 막 하던 그런 일들 어려서 혹시 기도해서 부카시도든 막고 봤거든. 뭔가 삶의 활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엠들라스는 야만 이건 좀 나도 같은 음식. 아마도 광야의 삶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 출대 엠들들 팀 선호할 때 엠들 비슷했을 음식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허한 이스라엘 아트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마식 돌슬록 흐름 40년 동안 40 질린 돌슬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 인니 오므르흔스 부르흐니 오므 잘브랄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까지 승리까지 했습니다. 하르 운츠누드 바일다드 부르 야랄 바이울즈. 그런데 즉시 그 후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대근고테 인 줄 도순 곳 따라니 야머 스틱을 돌슬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스틱은 거 없음 바. 사절에서 보시면 애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근데 5절에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샨트르슨 그스우가 인데스 요구치 검틀죠. 이렇게 답도가르 실대로 살아올 또 먹을 거예요. 바살 이득염니 틀로 검틀죠. 아니 상한 건 길 때문에 상했는데 왜 먹을 걸 가지고 원망을 합니까? 스틱을 사나는 게 자마술로 스틱을 사나는 게 혐을 쓴 벌로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또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때 이들의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뭔가요? 시험. 시험은 누가 내요? 시험 누가 냅니까? 사탄? 네. 시험은 답을 아는 사람이네요. 서류틱 болохоор хариултыг мэддэг хүн өгдөг байга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알겠지 너 티? 나한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나도 도와서 хариулт нь байгаа. 그런 사람이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 хүнэл бусдыг 서르죠 байга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예요. 요는 бол бурхан юу яах нь гэдгийг харъя гэж байгаа. харцгаа. 내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미니 오랜 절대 내 마음속에 이미 내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다. 미니 미니 절게 그러면서 이걸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미니 그게 시험이에요. 이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는 부르니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조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 같으면 또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으면 마음에서 분이 납니다. 대임 хүмүүсний яддаг вэ гэхээр эзнийг хүн жоохон илүү сайн хийж өгөөд жоохон илүү юм ингээд хэрэглэх юм бол тэр хүнийг хараад сэтгэл нь ингээд өө. Дэлхийн инмүри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온덕 바가. 이니г илэрхийлдэг нэг хин бэ гэхээр Библиэлд гардаг Каин ага. 창세기에. 네 эхлэл номдэр. 아담의 아들들. 아담이 후구다. 결과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의 제사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카인 아벨이 갔으니 카인이 슬로 아벨이긴 무르글릭 보란 타슨 볼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카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흔 닥리긴 아우고 볼거 카인이 했음 빌레? 분이 났어요. 오르슨. 왜 분이 나요? 야가도 오르슨 배. 그 제사가 누구를 위한 건데 분이 나요? 분이 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제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약 인네스 болоод 카인 아벨이 갔어. 이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에요. 이는 혼 төрлөختний гими үр дагуурага. 내 문제잖아요. 가인 자기의 문제잖아요. 이는 카인이흔 өөрийнх нь асуудал. 근데 누가 희생당했습니까? 그때니 힘 받았음 배. 아벨이 희생당했어요. 아벨 받았음. 가인의 문제를 아벨이 뒤집어 썼다고요. 그 카인이 들아 асуудлын 아벨 받았지 인게. 그게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남의 내 문제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서 결국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주를 시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어떤 것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야만 나는 감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나는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이 되면 즉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분이.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남한테 누군가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비불 인기지 기자친. 나한테 오는 게 고작 이거라는 말이야? 나다디는 일자가 주든 요에 내려게. 이것이 모든 거역자들. 이니 뭐? 거역자, 거역하는 사람들. 거역.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나 파스트로. 부인께서 자매님께서 그 부인께서 아내에게 아내가 만화 파스토르 때 힘들 여보 나 오늘 요새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인게 자서울 때하고 그러비 은우들 저항 진 임친 배는 고요게 그럴 수 있는 게 자서울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다프만 요구 차를 거예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닉 인 마사 하루 썼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요구 차를 썼다. 네. 나랑 바탈 목사님. 나랑 바탈 하시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요구 차를 거? 뭐라고? 좋다고? 네, 좋다고. 네, 제가 모범 답안을 알려 드릴게요. 대비 해를 띠는 힐 쪽이. 예뻐. 호흡. 그게 더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그냥. 이날도 저걸 약간 턱뜨자 해를. 다른 답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해를 두 개만 때 보임 봤어요. 밥 못 먹어요. 또 하도 이제 잤고 왔어. 거기서 뭐 요새 좀 찐 것 같네 좀 운동 좀 해. 술도 조금 리미트시고 했고 조금 다섯 팀이게 이렇게 난리 납니다. 지금 뭐 뭐에 맞으시오? 며칠간 아마 서로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예요. 지금 뭐든 희석고 같은 비비나 그 인내자가 두루두루 가르쳤다고 하던.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미들 오는데 마셔 어떤 덕할들 부부간에는 물론이고. 믿대지 흔히 놓고리 하릴자 돈.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아, 올 공부했을 때 하릴자 하릴자 돈 찍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믿들이 약 돈 아소들 내 진흰들 아소들 믿들 잘 믿도와. 그런데 또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팀 어떻게 봤어? 뭐로 우리 시대 진흰 아소들한테 이렇게 구스도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아소들 같은 게 없어 나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믿으신 저한 주신 믿들진 그쓰고시대 이들 아소들.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특선 직선 티릭 약 티릭 다가가는 힐지 이렇게 구스도와. 우리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네, 상담하는 사람들. 조금 더 세트를 좀 주무시는 게 빠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 이는 고모스 길볼리엔 티 아소들이 이게 세트를 좀 태인게 아소들이 시드 죽도. 어떻게 대화하라 그러냐면. 야, 제일자가 질투가 그걸. 나는 이런 말이 내 마음에 좀 상처가 됐어. 나도 이는 우친 미니 조스트리 샤클로사. 내 마음이 그래서 좀 아파. 대모터 미니 스트리 곱트지나.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인기 칠기만 봐도 사악한 배나.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야긴 조스트리다가 미드르트자간 미드름제 복된 이들히스네. 야슨베이크 임칠기인데 힐득스. 무슨 말이냐면 인 욕소고이케.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을 비어도 믿들자가들 주스스틀린 호틀 믿름제 숨김 없이 다 꺼내 놓아야 돼요. 야머치 노흑초드거 목대기인 게 가라지르겠다. 그래야지 거기에서부터 정확한 원인과 방법이 나와요. 딕제적 인데스약들 아소들 시드 차트가 아르근 가르치르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 빛내려 하도 왜?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야무는 좀 스틸 니츠고.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요? 돌 요 그때 뒤뜨길래? 반찬 투정부터 해요. 밥 맛 없다고. 아, 저 그때 니츠고 화 남투고 하는 게.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오늘들이 화 요에 이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인기 스틸에 이렇게 이게 있어. 네, 솔직해집시다. 그게 이제 쳤다고 말차야. 왜냐하면 야가 그 내 마음을 그대로 꺼내 놓는다는 게
사실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야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을 그렇게 먼저 드러내는 게 상대방한테 내 약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심지어 그 나와 부부라고 했을 때 비비니가 어떤 힘을 넣고 하고 이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상한 것도 부정이에요. 막 말은 막 화가 났어요. 말투는 자 이게 히르틀래 나 화 안 냈는데 비 울라고 시대 게 나 화 안 났어 비 울라고 해 게 울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나는 부정하고 싶어요. 대도르고 야마르 즈르스틀 바 바가 게디 그르틀 일르킬리 우스 그리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채 주길 바래요. 되게 특수 무르틀로 미니 즈르스틀리 누구 훈 알고 주길 구세드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래요. 되게 알고 시드 주길 구세드 그렇게 해서 이제 은근히 뒤에서 밥이 맛없네 뭐하네 해서 표현을 합니다. 되게 티딕 인게 알고스칸 돌 인게 헌 화거르 늠 히게데득 테 화알 암트고 해슈메슈 게 얀즌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 정문 전문 프로페셔널 랭귀지 이나 미르그질린 힐 했어. 삐졌다는 거 아세요? 삐졌다. 네. 삐졌다고 합니다. 삐졌다. 미르그질린 힐은 요에 이케르 검토라. 상대방에게는 이스르 군데 내가 왜 그런지 이유도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야 같은 게 조금 암투스는 티를 잘타나 터뜨려가 힐드고 그냥 괜히 기분 나쁜 티를 계속 내요. 저걸 땡글 저걸 인겔테 오프트크지 이게 주스틱린 오프트크지 알았어. 그게 뭐냐면 이 녹수고 이게 내가 네 위에 있으니까 비치니 데라가 알아서 해. 저 오르 밑에 알아서 귀여워. 오르 밑에 테 라고 하는 심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지. 야 이임 줄데스 발라드 힐득 팀 줄아.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되게 미니 후스자가 헐 가르질 후르틀 이 사람을 계속 시험해요. 빵 인 후닉 서르 시험에 빠뜨립니다. 계속 빵 서르튼다 어렸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게 서르뚝 후무스이 니틀릭 탈은 요 외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빼요. 오르티허 아소틀 오르허 민 베르츠 바가 아소틀라 하신 태웨드.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얘긴 인들 가르자가 이스라엘 쪽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것만 얘기해요. 저후 인 후 나다 히주 여스도 틀 줄링 일 예레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면 인데 이스라엘 쪽든 배틀 가롤 자기들이 이제까지 힘들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디 후틀 히츠우 배슨 인 줄루데 그 마지막 40년까지 틀 부르 수울딘 40 줄 후틀 여차드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바스 여섯 무르틀로 부르나스 야마르긴 줄딕 부스스인 바 이제까지 다 너무 힘들게 왔어 우리. 우디 후르틀 비드 마시 히츠우 줄 마지막까지 전쟁까지 이겼어. 잠 톨라 어떠 부르 수울리하 다인 테 부르틀 야사 근데 또 돌아가야 돼 길은 막 익슨 익슨 자갈 인게 여호 요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요구사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팀 볼커를 부르한 인게 테 검질치 아 이 정도 했으면 좀 잘 좀 봐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테 부르나스 임 줄딕 부스자 어떠 인 후르틀 히츠 임 친 어떠 타나르 인게 좀 너무하신 것 같네 지금 이게 어떠 조금 히트룰레 다가 임슈 가나 게 이스라엘 얘들도 좀 너무하시네 이거 인게 테 인 자막 여왔으면 진짜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딥치 힘젠도 딥치 쇼 그선 테 이스라엘 쪽에 배려들 임 베스 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밑들이 이런 우르길자드 비니 조하임이 히츠레게 꼭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바라게 돼요. 드르니하 누군 틀로스가 아프이 구스드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아소틀 요에 그 바라는 마음을 드르 구스트레 아프이 구스자 있는 그대로 안 드러내요. 드르 아프이 구스자가 즈르스틀레 즈거 일르힐 자 찾드고 있는 그대로 약 바가 지금 아 주님 저 하나님 저 저희 좀 힘듭니다 진짜. 그러면 비 오늘 그저 히츠웨나. 아 좀 어떻게 힘을 주시든지. 나도 저한 야만의 후추 어 저희에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들이 이슬 저한 거의 사한 자마로 우드르트 해모. 이렇게 말하면. 인기치 브라스 힐팅 볼.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도울 인기치 힐팅 볼 때 비 브라흐니 후일은 더 바가 그때 후일은 주슈르스다. 어쨌든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야만의 배틀 비 고자가 팀 배스 우린들 바가 시대.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어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지금 해도 해도 너무했어 지금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어나 이제 하나님 차례야 이제 하나님이 내 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게 쇼진 그 그게 시험이에요. 이는 설다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칩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믿음의 길 가운데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이뜨이비뭘 위한 거예요? 히니 뭘 위한 거예요? 요니 틀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부르니 한질린 틀려. 이해 가십니까? 다 보면 어떻지노? 그 분의 백성을 얻기 위한 거라고요. 들 알 틈니 얻기엔 또 이런 줄들. 우리의 인생 그 과정 전체가 미니 암들 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원하시는 과정이라고. 부르니 알툼 болох이 구스자 тэр үйл явцга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무슨 내가 어떤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지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실 건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뱀 모형을 만들어서 보게 하시죠. 뭐예요, 뱀이? 나를 죽였던 거예요. 우리를 죽였던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고. 걔가 나를 죽이는 건데 나는 그걸 봐야 된다고, 뱀을. 나막 뭐가 알지선 비트르 뭐가 하르스도 봤어. 갑자기 뱀들이 왔어요. 먹었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이 뱀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랐어요. 먹었는데 왜 와서 우리를 자꾸 물어서 죽이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혼돈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기 때문이구나. 아, 범죄하였기 때문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방법대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봄으로써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뱀을 바라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암살된 가짜로 가나안으로 어들친 틀 보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해 가지고 여기서 죄,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구나. 하른 인케 구스자그 비드린 뭐가 타탈라도 흑내시대. 그 상황에서 이임 배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임 녹슬 배틀 텐데 울트슨 바가 뭐가 가르치나 하겠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타도가 아소트 얘가 어떤 유 바가 왜 이득 마시 터들어 힐자가 이 모든 역사가 팀 어떻게 인 보고 울트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인 부르크니 아브라함 울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다. 인얼 부르크니 하이링 삶이대마 그것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텐데 울트슨 바가 뭐가 가라드 인 줄드디 우하르스마 그걸 바라보면 살잖아요. 드리 가르한 뭐 남드 울트시대. 요한복음 3장에서 여흥 노르바르 불등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노뱀에 비유하셨어요. 예수스만 오리고 뭐가터 주르슨 바 울그흐츠 뭐가터. 네,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드람테 여흥 남네고 온시즈 우지. 14절 15절입니다. 14, 15절 실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시작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마서 솔티르 마가 우르슨식 혼이 후치 바스 우르크트 고치르테.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드라 함톤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마들 접속서 이즈니 하르한 치스 아틀한 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텐 주르스틀테 요 줄티흐쿠게르 부그딕 가라즈 우치즈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바라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마 접속선 바가 테 이즈니 하르하 비드르트 미드르그드 자가 미드그드 자가 테 즈울은 요 왜 게울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비 이즈니 하르 바흐스탄 베시테. 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네. 비 우크스다 군시대. 그것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니게 오르허 누데 불 터터허 하르자가 했어.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지를 비 오르 야가드 인게 우크스 오르 우크스 오르 알고 군베 기. 그 이유를 거기 우리는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 군 인 어떤 것처럼 비들 보는 투스 알았다고. 십자가를 본다는 것의 의미는 때 자살마 가르나 기득 인 우리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들킨 뭐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 우크스다 김티 엄마 기득 훌렌 즈브슈르치 오르호 아마르 우치. 그게 첫 번째예요. 인올 니드거 우토가 내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 인 잡독독 스토마 기득 오르호 아마르 우치기 길자. 주님의 피 앞에서 이즈니 쯧스니 음은 우리는 양심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 놓을 때 주르스틀레하 부 군에스 북츠울레 이즈니 음은 가르가즈 이르크 위드 그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인기츠 자글만 음은이 오르호 주르스틀릭 우치크 위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즈만 비드린 김익 우칠즈 그도 바. 우리의 양심이 거기서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든 주르스틀 군에스 이즈니 수사르 치브르시드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케치테 인게지 우흐쿠 부르흐니 테르 아미그 우르토 훌렌 주슈르지나 그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게 두그니 우리의 복음은 믿드린 사이 미테 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비 앞에서 오므는 게 힐슨테 아딜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드리 야마는 줄 히히득 흐무스 비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드리 요 히득 흐무스 베. 쳐다보는 사람. 저 하르득 흐무스 마시. 바라보는 사람. 하르득 흐무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축사 그 광야의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것이 뭐냐면 들 출리 씨인 착 우이 후르틀레 히 쳤다고 줄 내가 뭔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비 야마는 줄 히슨 들 히스나가 하룩 니치슨 팀 스틀레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걸로 드러나고 데인 줄은 이틀구 그지 어르스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징계하십니다. 이츠 후르틀 부르한 들 이틀구 바이들긴 시드그슨 마. 그것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거든요. 인 줄 볼 부르흐니 하츠 도크르흐 팀줄 비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르니 한한지릭 때 이스루우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도 아히 없는 때 부르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기 원하시는지를 부르한 우리가 한지릭 야지 바이글그차가 기드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드르트 인게 하루울죽죠. 보여주신다고. 하루울죽사.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니 카랏 비드르 부르한 우리가 한지릭 야지 바이글그차가 기드기 비드르 믿기스다가.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비드르 인게지데 부르한이 아슬라 히자가 인 우즈울이인 비드르 하르득 니금 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드르 야마는 은즈울 히즈네르 부르한이 한지릭 비 볼었도 흐무스 비.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자들이죠. 조거르 부르한이 히자가 즈울이긴 하르츠 두울구르테 다그득 흐무스 바. 여기서 노뱀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떻겠습니까? 두글 테르 모고그 테 울그츠은 바가 모고그 하르츠 자가 눈 야마 바흐 바이. 흐리 멍텅했을까요? 흐리 멍텅. 졸린 눈. 어디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저게 뭔가 하는 그런 눈이었겠습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눈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면 산다고요.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저희에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백성 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를 모든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더 밝히 열려서 오늘들때 이이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스 미니 아브라치 болгож өгөөч.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루트로그 산소스러 예,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은 조금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 걸어가는 노정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가라 이제 목표를 향해서 많은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장에 와서는 광야의 마지막 그 이제 거기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이제 곧 건너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길이 좀 어려워지니까 원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장대 하나님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달아서 거기에 노뱀을 달으라고 했잖아요. 장대 높이 노뱀을 달으라고 했잖아요. 무슨 뭐가 희게 들 울릭슨 들이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날 좀 저걸 잘마시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유월절 행사가 있죠. 유월절. 대구로 그렇게 바이러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가라고. 야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우리 스크레이트들 배상 호로 옥슨 마. 그 피를 발라잖아요. 대구로 그렇게 바이러스. 그것도 조식 돌렸어. 어린 양이 죽는 것도 십자가예요. 이노 버크니 호로 옥장 짓은 잘마.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십자가예요. 바스틀 누구 노란색에 갈장 짓은 잘마. 또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갈라졌는 것도 십자가예요. 테라 하트 측선 이게 다른 다른 다 우리가 그 예수 그때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신 자갈마가 아브라함나 이게 뭐 힘든데 비틀 질지사.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다. 그 시작을 십자가로 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왕국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을 건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죠 오늘 말씀은. 이병헌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이해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야 이해한다.
비틀 저 허할덕덕 때. 네, 저는 공감을 해요. 네. 네, 그냥 제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조금 있고 아무렇게 말했다. 그요 파스트라 할지. 네. 우리가 많이 길을 걸어 왔어도요. 비틀이 이게 자마리 갈았음 직선. 우리는 많이 걸어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나 우리나. 아니 장모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많이 걸어온 거죠. 네? 그러면 죄를 안 질 것 같은데. 그래도 죄를 짓거든요. 그것도 아주 유치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네, 하나님 시험한다든지 하나님 원망한다든지 뭐 시험하고 원망하는 건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는데 또 기도도 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네, 왜 안 들어주시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은 많이 그리스도인 생활 오래 했어도 네. 그런 죄를 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방법은 아주 특별하죠. 스페셜. 네? 장대 높이 높뱀을 달아서 보라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이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내가 이럴 때 시험이 나오네. 아니 내 속에 원망이 나오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실패가 있다니. 내가 이런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다니. 미니 이임김 그럴 때 대부분의 참 성도들은 굉장히 실망해요.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예.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되게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 어떤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야, 이렇게 낙심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와서 무는 거야.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은 사망의 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낙심이 되거든. 낙심. 아이 틀렸어. 나는 이 길을 못 간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 생명의 길을 잘 가는데 나는 이런 거 보니까는 섬길 자격도 없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그런 그 실망이 생겨요. 실망감. 그럴 때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네 자신의 그 뱀에 물린 그 독소 그거를 보지 마라. 그거 보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상태를 보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뒤로 실패를 하고 나면 물러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잘못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뭘 해. 그러고서 그냥 안 나와. 집에도 안 나와. 이래서 길에서 갔고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저 길대 배들.
그게 왜 그래요? 야가 등장할래? 나는 틀렸다 그게. 비 오르메나. 난 아니다. 비 비시메나. 예, 아닌 건 맞는데. 근데 보러 줄 그땐. 예. 집에 가는 건 가 있는 건 틀린 거지. 예? 그때에서 갖고 말 오를 줄 알자. 그럴 때 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아, 약 임 배도 하고 있대. 아, 비 오르가 하락했어. 하락했어. 송메나. 다시 한번 바라볼 뿐은 십자가뿐이구나. 아야드니 가르스터 줄만 자글말은 배나.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인 자글마들 접속성 분 힘배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예요, 대속자. 디르만 비트리 티 아흘락 타힐 болж байгаа. 그건 뭐냐면은. 인 욕수 그이헤르. 거기에 나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미니 부흐김 틴데레 부그든데레 톡츠. 쉽게 말하면 그 뱀이 바로 나라는 거지. 약 아마르나르 힘을 틀 뭐가 볼 비익수. 그러나 이, 왜 노뱀이냐면은. 야가 때 틀 짓은 뭐가 왜. 그 노뱀은 거긴 죄는 없거든요. 틀 뭐가 김 봤고. 이 나를 물었던 불뱀은 죄의 독소가 있잖아. 나만 갖다쓴 뭐가 또. 근데 노뱀은 죄가 없는 형태만 뱀이에요. 하름 죽을 뭐가니 힐브르 두스 틀 울득트쯤 뭐가 김 봤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 예수설 김구군 봐.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김구 무르틀로 자갈마대로 접. 왜 달렸어요? 야가 접락쯤 배?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달린 거예요. 미니 김이 아슬득 시티인톨 티르 티체 울극쯤 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뱀의 형태를 가지신 거예요. 팀 볼거로 티르 누구 멍하니 힐.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티르 가르고 있. 다시 한번. 아 내가 내 아, 죄가 아 비 미니 저기에 달렸구나. 딘데르 언게도 덕트쯤 배시대. 아, 내가 그 원망하고 어? 낙심하고 이런 죄가 시험 하나님 시험하고 이런 죄가 여전히 거기 있구나. 알때 딘 덕트쯤 마감 배시대.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니 가르게 길자.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인 예수스 가르고 있.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비 벗어 찾자. 내가 살게 되는 거지. 비 안들 찾자.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구르틀 자갈마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힐레스 나후라 투스 구르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지. 오리고 하르흐시 내 실패를 바라보는 게 아니지. 오리고 알다 가르흐시 내가 뱀에 물려서 비 뭐가 타투라. 예. 불뱀은 결국 우리를 물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 들 뭐가 비트르 카타드 되게 되고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게 힘을 십자가도 지식이 될 수 있고 다 지식이 될 수 있는데. 네, 믿기 호흡때 자아도 지식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성경인 모든 게 지식일 수가 있는데. 네, 비밀들 알죠. 복수 믿기 성경 모든 것들은 그 지식들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팀어서 야마르친 복 믿친 줄만 믿들 알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만 해요. 죽을 믿들 보러줄 희치대 기 그건 알 수 있어요. 지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와서 믿들 믿기를 믿을 믿을 구원은 안 돼요. 해는 아버지를 찾고이. 그래 지식은 그냥 우리를 죽일 뿐이에요. 믿을 것 믿들 죽을 그러니까 홀은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팀에서 비 믿들에게 다울라 앞두고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봐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요. 들 자갈마들 접속성 뭐 예수스 가르치질 믿들 아울라 그래 살아요. 틱지지 암드른. 그러니까 팀에서 예 자신을 보고 낙심해서 우리가 알아 뜻대로 나 예 뒤에 물러서서 앉아서 집에 가 앉아가지고 아, 그야말로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십자가는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죽는 건 맞는 거고요. 아닌 것도 맞는 거고요. 내가 아니야 그것도 맞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맞는 거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맞는 거고요. 다 맞는 건데 그러니까 집에 가 있다 그건 틀린 거고 그때 네? 배가 되는 게뭐 보러 다시 살아서 다시 암자 그게 부활이거든요. 이날 다시 암자 진짜 진정한 죽음은 부활을 갖고 해요. 지금 옥은 다시 암자 때 그리고서는 낙심한 얼굴이 아니라 팀 와서 다시 암자처럼 실망한 얼굴이 아니라 저승 팀 노을 빛 아주 밝은 얼굴로 마시 길쓴 노을 살아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지스네 운이래 할 일을 하는 거지. 오히려 히스트 줄때 다시 섬기는 거고 다시 우울질 때 증거하는 거고 길질 때 봉사하는 거 우울질 때 그게 진짜 죽음이야. 이날 마시 우울 십자가 십자가 이날 자글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비밀에 사랑인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속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 이게 신약 성경 읽으면 로마서 3장에도 그렇고. 요한일서 4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일 뿐 아니라 의로운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당히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법정에 왔어요. 큰 죄를 쳤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판사가 재판관이 아버지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이요. 다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사랑하잖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냐. 너 용서하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사람을 범죄한 아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아들이니까 봐주는 식으로 그냥 봐주는 식으로 눈 감아주는 식으로 눈 감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구원하면은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의롭게.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 범죄자인 죄인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게 한면으로는 사랑이지만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냐면은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야 같은 뭐 들 네금 복음을씩 들러 찾다가 네금 봐. 예. 첫 번째 아담처럼 이히니 아담식 모든 사람을 포함한 사람이에요. 들어 복음을씩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들러 찾다가 팀 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팀 어서 믿을 그리스도의 솔치 아담 그 칠 때. 그럼 그가 심판을 받을 때 들 시드기드고 있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 우리의 원망 우리의 시기, 예? 불평 이런 모든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나를 바라보면 길이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팀어서 비드니스 아브라탁 티르자미자 눈을 들어서 눈대 오르곳 저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라. 팀 내일 올려 쓰던 바가 자글마 가라. 그 십자가에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인 자그만 진이 김에서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다. 그 자그만들 비 어르고 후고 후세.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이는 약 인들 어르고 주때지 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럼 니긴 아론 떠르실 때. 복음에는 사미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복음이 주때 봤을 가르치세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3장에도 로마 3장에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값없이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때 하나님 의로움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의롭다함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20년 믿었다. 25년 믿었다. 그 년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비 보러 희게 왜? 죄를 지어놓고 말이에요. 게임에 히트 못했을 그런 사람은 길이 없어요. 임훈도 잠박. 우리의 실패를 알아야 돼요. 믿을 어스티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적성 그때 믿. 뱀에게 물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을 게임 히트스에 보다 된 뭐가 다 또.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인내 우리도 우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감추지 말고요. 네? 우리 자신을 그대로 직시해야 돼요. 그대로 바로 봐야 돼요. 바로 우리 죄를 알고 즉시 십자가로 향해야 돼요. 아, 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신 자갈마 바로 나로구나. 비임베나. 내 죄가 거기에 있구나. 미니 김 틴들 바가. 그래서 내 주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되게 예수스 미니 틀에 옥스인 바가. 내 죄가 거기 있었구나. 미니 김 틴 베시데. 내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 미니 하락스터 주들 자갈마인 바나. 이렇게. 인기치. 끝까지. 이제 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암들레가 독수. 우리의 노정 민수기의 21장은요 끝이에요. 예?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 예, 그 지점을 통과했거든요. 다 통과했어요.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왔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끝까지 왔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실패를 느낄 수 있어요. 실패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오래 됐어도 의미 없어요. 의뢰 오래 됐다는 거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거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돼요. 오늘도 다시 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어리석다 너희 어리석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 눈을 흐리게 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하더냐 누가 그렇게 했죠? 지식주의자들
믿기의 우쭐던 거팀 맞았어. 율법주의. 호일 우쭐던 거팀. 율법이나 지식은 같은 거예요. 호일 믿기 같은 애틀함 줄라. 그들이 자꾸 지식을 넣어주니까. 뒤뜰 뺑 누구 믿기 담주다 와서. 십자가가 벌어지는 거예요. 잘만 헐도 찍을 자. 우리는 뭘 전하죠? 우리는. 믿들 요 뚫다 할래? 우리는 지식을 전하지 않아요. 믿들 믿기 뚫다 없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좋아했어요. 이브리주 믿기 뚫다 했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했어요. 이브리주는 더 가감식 뚫다 했어. 오늘날도 뭐 기적을 전하는 사람 많아요. 이는 우리 측신테 가감식 인게 호출도 못 했대. 안수해가지고. 보고 가라 탭 잘빨. 한 번 한 사람 뒤로 발랑 넘어지고. 일콩 엄나가갈. 또 막 한 사람만 앉은 배가 일어나고. 거짓말이겠죠. 되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는 걸 내가 들은 적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10명, 20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여요. 거짓 사기 사기의 거짓된 그 기적을 보려고. 사탄의 다 주님의 심판 받을 겁니다. 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너무 최고봉의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그 놀라운 지식을 배워야지. 인들 인 히틀 가함시도 어떤 믿고들 비들은 가함시도 믿기 수학했어 시대게. 십자가를 얘기하면. 다른 자할마 개렇게 뭐? 그건 너무 쉽다. 너무 기초야 그거나. 마시 야들한테 마시 대기초 아무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한 10만 명 이상 될 겁니다. 10만 2,021명 이 정도 될 거예요. 통역 안 해도 많다고. 야마르츠는 인기치대 자갈마가 에르카 도르고치도 그모에서 얼른 봐가. 그런데 사도바울은 하른 일치 바울 우리는 빛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갈마들 소블록츠는 그리스도의 하이드가 하셨어.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유대주드 가감식 하이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기릭주드 믿기 하이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빛들 하는 자갈마들 쏟아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기레츠들 빛들 뭐가 가르쳤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게 느껴지지만. 이레츠 빛들한테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팀어서 빛들 그리스도 빛들한테 쏟아졌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빛들이 아우르지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저녁에도 보고 우르길치대 다같이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씩 이 축원합니다. 우르길치대 주도록 해.